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해설이죠? 우리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 20번 문항이었던 걸로 이제 나오니까 우리 20번 문항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표는 갑국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부양인구는 T년에 A 지역과 B 지역이 같고,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일단 첫 번째, A, B 지역으로만 구성된다라는 포인트는 밑줄 쳐놔야 되겠죠? 왜? 요런 거는 딱 보면은 나중에 평균 견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염두하시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3월달 문제니까 귀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 견인을 쓰는 문제까지는 출제하지는 않았죠. 근데 요런 근거는 항상 눈에 좀 띄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갑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50년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년이 있고 T50년이 있는데 갑국 전체 인구가 동일하대요. A 지역과 B 지역 그러면 전체도 쓸수 있겠죠? AB로 전체가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A 지역, B 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까지 한번 우리가 싹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도표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T년부터 A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T년에 A 지역의 노년부양비가 75고 노령화지수가 100입니다. 뭐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생산 100 잡을 겁니다. 근데 마침 위에서 아까 생산인구가 같다 그러긴 했는데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00, 100 먼저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년부양비가 75, 25입니다. 그럼 여기다 75, 여기다 25 적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소년 부양비는 안 나와 있는데 노령화지수가 대신 나와 있죠? 노령화지수는 항상 유분의 노입니다. 그죠? 이게 100이란 얘기는 1이란 얘기랑 똑같고, 20이란 얘기는 20% 5분의 1이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이란 얘기는 유와 노가 서로 같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75가 나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얘는 지금 여기가 5대 1이죠. 유대 노가 5대 1이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12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인구가 여기 250, 250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B 지역의 부양인구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얘를 100A로 놓는다면 얘도 100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인구를 지금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얼마입니까? 500명이 되겠고요. 여기는 100명, 여기는 200명, 여기는 200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죠. T 플러스 50년입니다. T 플러스 50년은요, A 지역의 생산인구를 100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100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노년부양비가 250이니까 노인이 25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령화지수가 500이란 얘기는 여기가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몇 명이죠? 요거 좀 넓게 써야 되겠다. 요거 인구를 좀 맞춰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자, A 플러스 B는 전체. 좀 넓게 쓸게요. 여기가 이제 50이 돼야 되겠죠? 왜? 이게 500이란 얘기는 뭡니까? 5란 얘기죠? 5는 1분의 5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1대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X 대 250이 1대 5다. 그럼 여기 50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5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더하면은 여기가 400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B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년부양비가 50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50명인데 이때 노령화지수가 100이니까 얘랑 얘랑 어떻단 얘기입니까? 같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5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조건이 있겠죠? 왜냐면은 얘는 아까 부양인구가 같다는 조건을 줬고요. 다음,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근데 이때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부양인구가 B가 3배래요. 그럼 3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얘가 지금 3배니까 여기를 그냥 300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갑국의 전체 인구가 T 플러스 50이 똑같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를 3배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가 600명이 돼버리니까, 인구가 1000명이나 되잖아요. 같아지진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충 5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50명으로 좀 깎고, 그럼 여기 25명, 여기를 125명 이렇게 깎으면은 여기가 200명이 되겠죠. 여기는 150명으로 늘려서 1.5배씩 곱해주면 75. 여기도 75가 나오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300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딱 500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빨간색 숫자로 구하는 게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1000명으로 맞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를 1000명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얘를 500에서 2씩 곱해가지고 다 2배씩 해주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200 더하기 300 하면 500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200, 그 다음 200, 그 다음 10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이제 문제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죠? 1번. T년에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T년에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니까 노령화 지수죠? 얼마입니까? 그쵸. 50이죠? 따라서 60이 아니라 50이고요.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100이다. 자, 갑국의 노년부양비, T 플러스 50년. 노년부양비니까 이거 분의 이거죠. 얼마입니까? 100이다. 괜찮죠? 네, 맞습니다. 갑국의 유소년부양비는 T50보다 T년이 크다. 갑국의 유소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를 구해달래요? 이거 분의 이거. T년은 100. T 플러스 50년은 이거 분의 이거. 50이죠? 따라서 T 플러스 50이 더 크다? 아니죠. T 플러스 50이 더 작고요.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플러스50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A지역의 부양인구는 여기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500명이 맞아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비교를 해줘야죠. 지금 여기가 50명이죠. 따라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절반이 됐고요.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플러스50년이 75명, T년이 125명. 따라서 T플러스50년이 더 적다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계산이 좀 많긴 하네요. 그죠? 3월치고는 굉장히 노력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3월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도표를 틀렸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도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정도면 어렵지 않고 꽤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